여러분, 제가 오랜만에 컬리를 시켜가지고 아침부터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일단 오늘 컬리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, 뭐냐면은 바로 요거를 주문하기 위함이었거든요. 찹쌀우니입니다.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, 오늘 제가 드디어 휴직에 들어왔는데, 그래서 오늘 출근 마지막 날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팀원들이랑 간식 나눠 먹으려고 일부러 산 건데, 일부러 찹쌀우니를 샀어요. 왜냐면 요즘 뽐사원이 진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글루텐 알러지가 생겨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. 네, 지난주에 저 말고 다른 선배가 그 휴직을 가가지고, 그때 그 선배가 이제 간식을 사왔는데 크리스피를 사오신 거예요. 근데 이제 홍사원은 크리스피를 못 먹으니까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홍사원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사느라고 일부러 찹쌀우니를 시켰어요. 그래서 컬리가 바로 배송해주니까 일부러 컬리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. 그 최소 금액 맞춘다고 이것저것 엄청 샀어요. 전 이상하게 최소 금액을 맞추다가 최소 금액보다 훨씬 많이 사게 되는 그런 매직. 제가 또 뭐 사는지 보여드릴게요. 방토 2개. 방토 저렴하더라고요. 제가 썬드라이 토마토 해먹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안 해먹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 방울토마토도 그냥 먹었거든요. 이번에는 꼭 썬드라이 토마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대파가 떨어져가지고, 오, 대파 재질이 좋네요. 대파가 원래 좀 비쌌잖아요. 근데 이거 지금 엄청 싸게 구매를 했어요, 칼리에서. 자, 오늘 내일 파 정리도 좀 해볼 거고, 제가 엄청 고대했던 게 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. 도제 밥부리또. 도제에서 나온 밥부리또라는 건데, 이게 이제 연어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. 제가 또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저 출근하면서 차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돌베가 사달라고 해서 샀거든요. 바로 기버터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저도 잘 몰랐는데 돌베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버터를 꼭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버터에서 뭐가 빠진 거랬는데, 뭐가 빠졌다 그랬더라. 여튼 그게 빠지면서 풍미도 엄청 높아지고 발연점이 엄청 높아져서 고기 같은 거 구울 때, 뭐 볶을 때 그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구매를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하나 더 있다. 혹시 버릴 뻔. 자, 이거는 담은 건데 카야잼도 샀어요. 갑자기 얼마 전부터 카야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컬리 통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제 빨리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
와사비도 있어. 뭐야? 존 맛있는데? 맛있다. 4,500원. 괜찮? 초밥 먹는 거. 대박 이거를
어? 왜 내려놓은 거? 왜 안 먹어? 아니야, 어차피 영상이야. 심동. 천둥 가라. 발골하는 거 보여주는 거. 발골 잡을 때. 뭐야? 뭐야? 오징어나 먹어. 빙구랑 다리 떴어? 좀 안 떴네 아직. 다리 떴어요? 다리 떴어요? 양말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. 야, 왜 엄마 양말 안 좋아해? 이게 아는 맛이라서 더 간절한 게 아닐까? 따뜻한 카푸치노. 따뜻한 카푸치노. 아니 뭐 이거 양말 자국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. 안녕하세요.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고. 영원 입주기 카드로 여기 기둥뿌리 한번 뽑아보자. 난 천문단 첫 줄 카페 모카부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스토클린이다 한라봉까지 하나씩 다. 뭐해? 왜 거기에 있어? 몸이 왜 이렇게 계속 바뀌어? 아! 10kg 쪘어! 너 어제 많이 먹었어? 어, 실례해. 실례해. 엥? 비와? 지금 비와? 누나, 우산 쓰고 가시는데? 나 네 개, 오빠 다섯 개? 오징어똥 또 쌌어. 알날이 박혀있어.
근데 좀 답답해. 아 진짜 이상하네. 아. 못 간대. 엄마는 지금 먹고 있어 집에서. 가라. 그럼 이도 안 먹어? 안 먹어? 엄마 갔다 올게. 집 보고 있어. 여러분, 저는 오늘도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원래 날씨가 좋으면 뭉개랑 구름이랑 같이 좀 산책도 할 겸 카페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저랑 돌배만 나갔다 오려고 해요. 근데 오늘 약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카페 갔다가 이케아도 가고 트레이더스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가서 컨디션을 좀 보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즘 자주 입고 있는 셔츠 원피스 입었고 이제 운동화를 자주 신게 됐어요. 여튼 그럼 전 다녀올게요. 안녕. 슬퍼. 우리 구름이. 엄마 금방 갔다 올게. 껌도 안 먹고. 엄마 가서 갔다 와서 놀아줄게. 여기서 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좀 덥지? 같이 보자. 천장 먼저 볼게. 가는 길에 해동이 되겠다 그러면. 냉동 라임이다. 이건 맞나? 맞아. 먹자는 진짜 지나치질 못하네. 아? 먹어. 왜? 내가 뭐라고 해서?
머리가 새롭고. 아, 괜찮다. 이렇게 샀어. 여러분 이거 인간 사료 인정입니다. 아 너무 맛있는데? 아 배고파. 먹어봐라. 어때? 이거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아. 형님이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이 채널 읽고 많이 손자는 것 같아. 아 깨웠어. 그냥 뭐 볶아버릴까? 아? 뭐를? 밥 미리 볶아서 그냥 같이 먹을까? 아니? 특식이지 특식! 왜? 조금 쪼그라들어. 이렇게 걸었을 때 너무 고아가지고. 가자. 하우스. 하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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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. 옳지. 그럼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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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거기서 먹어. 오! 시원해. 역시.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. 아 시원한데? 어? 어? 막 바삭하잖아. 아 그래? 이거 찍어 먹었어? 야, 기특했단 말이야. 이렇게 바뀌는 거야, 레아보. 그래, 맞아. 아시겠지만 웨이트는 체력도 그렇고 웨이트하면 자기 자신한테 치는 이게 더 부림이 더 맛있다. 웨이트 열정이 되는 거. 아유, 정말 배로 배로 먹어. 그래서 무슨 만큼 그. 와. 맛있는데? 광고. 아니 수거 퀄리티가 괜찮은데? 맛있어.
괜찮지? 이게 먹을까? 돼지기? 바로 올려도 되네. 뒷면이면 먹을 때 그냥 딱 한번 딱. 그래? 괜찮아. 라면 스프 뿌려 먹는 것 같아. 맛있지? 응. 약간 맛이 없네, 이거, 그래. 라면 스프가 넣은 것 같지 않아? 약간? 막 이 맛이 막 엄청 난다 하게 그런데 약간 짭조름하고 감칠맛 너무 약간 비빔 좋아해? 응. 오빠랑 나랑 둘 다 팥을 좋아해서 좋아해. 네. 되게 어른들만 먹는 느낌. 자신 좋아. 야야야야야야. 아, 네, 네. 하나 더 합니다. 네. 자. 아, 그렇죠. 뷰티풀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모기만 오면 팁도 주고 월급도 떠먹여도 주고 그게 이제 맛있다. 5시간. 너 갈래? 뭔 소리야?